일부 대형 교회들이 불을 많이 축적하고 아니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우리 저 내 형이 목사님이신 우리 유정순 씨 이선균 씨 톤으로 한번 질문 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갑자기 파스타 먹고 싶어진다. 아니 그 제가 궁금한 거는 분명히 그 교회 안에도 뭐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분이나 아니면 집사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의 자기 이제 뭐 지위라고 하면 지위고 어떤 위치잖아요. 그런 걸 왜 만들었는지 그런 위치들을 하느님이나 예수님이 만든 게 아니고 결국 그 교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이런 신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게 기업같이 이렇게 이성균 씨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아니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저는 진짜 그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닌가. 재능을 많이 주시진 않았어요. 듬성듬성 주셨어요. 갑자기 유정승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징검다리 쳐요. 아니 왜냐면 이걸로 만족하면 예. 이성균 씨가 뭔지 할까 봐. 헷갈릴까 봐. 헷갈릴까 봐. 그 정도로 똑같진 않아요. 그때 목사님이 그거잖아요. 부목사님이 야 이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꼼짝을 못하셔 뭐 이런 부분. 예. 그렇죠. 예, 예. 인기가 부목사님이 더 많으면은 시기하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시기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부목사님이 보내고 막. 인기 없는 척을 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집사님들도 눈치를 보면서 부목사님을 좋아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그도 사람 사는 데야. 그러니까는. 버드레스 좋은 말했다. 갑자기 그러니까 왜냐면 봐. 그게 이상하네. 잘못된 일이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뭐가 있는가 하면 목사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그. 그래서 선제돼 있는 거라고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진 완벽한 천당은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니까 왜 그래 그러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일이니까 이건 바로 잡으면 좋겠다 그러면 되는 거라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부 대형 교회들이 참 말이 많은 게 불을 많이 축적하고 뭔가 이 또 투명하지가 않고 저기 S 교회하고 저 뭐야 Y 교회 구리구리구리하고 둔촌동인가 아니 내가 보니까 은근 박보드레는 이쪽에 귀를 열어놓고 있는 애 같아요. 귀를 열긴 열는데 안 좋은 얘기에만 귀를 엄청 열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이단 쪽에서 공격 들어올 때 항상 그런 쪽으로 공격을 해요. 네가 이단이면서 뭐 공격을 해. 난 삼단이야. 내가 71 년대 신학교 갔는데 그때 한국 교회가 작고 가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목사님 생활하기도 다 어렵고 지금도 어려운 데가 많지 대부분은. 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는 경우 1,000명, 2,000명, 몇만 명 네. 그렇게 되니까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아까 돈 얘기를 했는데 투명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투명치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교회 큰 교회에 있는 사람일수록 되게 권위적인 게 많아요. 막 만나기도 힘들다고 그러고 그게 무슨 뭐 맞아요. 큰 교회일수록 목사님 뵙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 뭐가 그렇게 뻣뻣한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 가. 네.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만 다녔어요. 목사님도 여기서나 뵙지 뭐 제가 교회 가면 목사님 뵙기 힘들잖아요. 아, 그러니까 조금만 교회 가라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뉴스나 뭐 이렇게 잡지나 이런 데서 보면 되게 사건 사고 중심에 목사님들이 항상 껴있으세요. 보면은 교회도 되게 커요. 근데 그걸 쉬쉬쉬 해요. 어쩌면 어떻게 보면 되게 권력적인 부분도 암암리에 있는 거고 목사님들은 그런 거를 했을 때 뭔가 저 목사님 회지를 하던가 이런 방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쭉 가는 것 같으니까 저는 좀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직위 해제 문제는 저도 좀 궁금하네요. 그런 사건이 났을 때 직위를 해제할 수 삭탈관직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이 해제를 해야 돼 하는 게 옳지. 네. 그리고 하는 교회들도 있고 네. 근데 세상 사람도 그러면 안 되는데 뭐 교회라고 특별한 건 아니지만 교회는 조금은 조금 더 달라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드레시는 교회 밖에서도 이제 보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판하고 스스로 자정하자 그러고 지금 그런 자정 능력들은 있다고 생각을 해.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면서 이게 쇠퇴하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거라고 이 증세가 건강하다는 아니,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바람에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기 게. 시작했다고 네. 이랬는데도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그렇게 하면 이건 심각해진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보드레시나 장성 씨나 하는 생각을 대부분 해. 그 바람에 교회들이 정신을 차린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자정 능력들은 있다고 생각을 해.